이번 시간에는 인증 기능을 app underbar orientdbjs에 이제 추가하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줄기를 합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느끼셔야 될 것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소스코드의 어떤 복잡도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그 우리가 URL을 이렇게 접근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가 여기 표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그인 이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라우트를 app-orient-db.js에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자 app-passport-orient-db.js에 여기 있는 os 요 두 줄 있죠. 이 두 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줄 일단은 붙여넣기 하고요. 이것을 토픽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패스포트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패스포트에 해당되는 코드인 요것도 이제 카피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시다. 그리고 업로드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업로드 기능은 우리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업로드는 빼버렸어요. 자,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하니까 잘 되죠? 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요렇게를 추가했을 뿐인데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고잉 111111 그리고 서브밋을 하니까 웰컴 페이지로 이동을 하네요. 왜냐? 아마 패스포트가 아니라 라우트 쪽에서 설정 부분이 웰컴을 가리키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로그인이 끝나면 이제 웰컴 페이지가 아니라 토픽 페이지로 가도록 하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라우트에서 오스 인증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success redirect 성공했을 때 토픽 페이지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페이스북에서 성공했을 때도 토픽 페이지로 가게 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로그아웃 부분에서 로그아웃이 됐을 때도 웰컴이 아니라 토픽으로 가게 해서 이제 웰컴 페이지가 사용되는 쪽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웰컴을 검색해서 다 없애버리세요.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111111 서브밋. 자, 로그인이 됐고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로 왔을 때 여기에 이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로 가고 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처리해 봅시다. 템플릿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웹페이지에 로그인 버튼을 달고 싶다면 이... 그... 어딨나요? 뷰가 어디 갔어요? 뷰 여기에서 layout.jad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일단은 ahref os login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버튼이 생기죠. 모든 웹페이지에 이제 로그인 버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add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여기에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뷰 쪽에서 현재 상태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로그인과 관련된 그 인증 그 라이브러리는 패스포트죠. 그리고 패스포트는 인증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뭘 통해서 알려주나요?
os.js로 가보면 여긴 안 나오는데 request 객체에다가 user라고 하는 객체를 추가해 주는 걸 통해서 그 객체의 값이 있다면 로그인이 된 것이고 없다면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템플릿이 출력되는 부분에서 request 객체의 유저 값을 주입하는 걸 통해서 템플릿 뷰 안에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보시면 압니다. 자, 템플릿 파일, 여기에서의 템플릿 파일들은 자, 토픽, 요건가요? 자, 뷰부터 봅시다. 뷰에 아니죠, 뷰가 아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라우트를 봐야겠죠. 라우트의 토픽으로 가서 요 차임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거든요. 즉, 사용자가 1위로 들어왔을 때, 예, 루트로 들어왔을 때, 토픽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의 코드죠. 여기에서 렌더 할때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이때 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퀘스트 객체의 유저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죠. 만약에 값이 없으면 null 값 또는 undefined 이런 값들이 들어갈 것이고 값이 있다면 어떤 값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어디서 layout.jade 안에서 여기에서 만약 유저의 값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없다면 이렇게 된다. 있다면 여기 있는 코드를 현재 유저의 값이 있다는 것은 로그인이 된 상태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로그아웃 할수 있는 버튼이 필요하니까 로그아웃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리로드.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로그인이 안 끝났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egoing11111 submit 했을 때 여전히 로그인이 뜨네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들은 조금 찾기가 어렵죠. app_orient_db.js라고 하는 요것은 패스포트 관련된 기능 이전에 만들어진 거였고 패스포트 이전에는 우리가 세션에 대한 기능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app_orient_db.js에는 세션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스포트는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태를 세션에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세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상태예요. 그럼 뭘 참고하면 될까요? app_passport_orient_db.js를 열어보니까 세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없네요. 왜 없어요?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한 저 한 줄의 코드 안에 세션 정보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우리도 이 코드 쓰자는 거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이걸로 대체하고 여기에서 그 일단 업로드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두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세팅, 온갖 세팅들은 이렇게 묶은 다음에 컷하고 컷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에 이미 우리가 패스포트 쪽에서 만든 익스프레스.js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app_orient_db.js에 컨피그 파일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에 대한 모든 기능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재사용하면 되는 거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로드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코드로 인해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션을 세팅하는 코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션을 세팅하는 코드 다음에 패스포트가 실행이 되니까
이제 패스포트는 세션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고 egoing 11111 엔터.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잘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이 떴다라는 것은 그것은 패스포트에 의해서 리퀘스트 객체의 유저 객체가 템플릿 파일 안으로 주입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이 코드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나오고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로그인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버튼 누르면 되겠지만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회원가입은 로그인 요 부분에서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링크가 두 개 이상 되니까 전 요걸 리스트로 다루겠습니다. 자, ul 그리고 샵 account라고 하게 되면 ul 태그의 id 값이 account인 태그가 생성이 돼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리고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그리고 li 밑에 a li 밑에 a 그리고 다시 li ahref는 os의 register 이렇게 하고서 로그인을 해보면 register 버튼도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gister를 누르면 이렇게 가고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면 로그인 페이지가 너무 UI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레지스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현재 이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살리면서 컨텐츠 영역만을 로그인 레지스터로 바꾸는 코드를 하고 우리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뷰, 오리엔트 밑에 있는 OS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login.jd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뷰.jd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뷰.jd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통해서 재사용 가능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었죠. login.jd도 여기 있는 공통된 코드는 싹 지워버리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폼 태그를 컨텐츠 영역으로 넣고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로그인을 눌렀을 때 에러가 뜹니다. 자, 에러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레이아웃을 부모로 지정했죠. 그리고 layout.jd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topics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 이터레이션을 하고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topics를 우리가 주입해야지만 이 웹페이지는 제대로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topics.js 말고 os.js 파일로 가서 지금 현재 에러가 나고 있는 라우트인 여기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에 데이터를 주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topic 쪽의 페이지들은 이미 여기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뺏기면 되겠죠. topic.js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있는 거 한 줄을 두 줄을 카피합니다. 그리고 os.js로 들어와서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고 요건 지금 함수가 안 닫혔으니까 이 callback 함수를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render 부분에서 topics로 topics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 topics를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도 이러한 UI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register 부분에 붙여넣기 하고 이 링크만 register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register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런 웹페이지로 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아직 register.jade 부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login.jade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register.jade에 붙여넣기 했고 여기 있는 폼 태그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제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register 페이지도 이렇게 다른 웹페이지와 똑같은 UI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egoing to 11111 egoing to submit 이렇게 로그아웃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잘 된 거죠. 만약에 로그아웃 뒤에다가 이름을 적고 싶다면 레이아웃 JD의 로그아웃 뒤에다가 콤마를 찍고 한 칸에 한 줄을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equal의 유저의 display name 이라고 적어주고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닉네임도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추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dd를 눌러서 여기서 hello, it's me, Adele, submit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글이 추가되는 것까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공감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해보다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코드를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은 인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